건양대 VS 관동대전. 관동대 알겠습니다. 노노그램 대 건양대 VS 판동모. 승자는? 건양대 선생님이 관동대한테 졌습니다. 뒷모습이 나옵니다. 우리 건양대쌤. 건양대쌤. 둘이 판다고 같이 깝치다가 얘 불러가지고 저기 판다고. 되게 어렵잖아요. 야, 아니 못하겠더라고. 박찬아 이거 바뀌었어. 직접 해가지고 가다가 자전거 뽀사진 사람도 많고 엄청 많이 다치더라고요. 진짜 바퀴를 못 끼겠더라고. 그러니까요. 뭘 좀 안 해, 태현이? 아니 저도 이거 자전거를 중고로 사기 전에 사서 직접 만들려고 그랬었거든요. 국가 3학년 때. 네. 아, 찾아보지. 너무 떨려요, 형. 뭐 하세요? 유튜브증인데? 너 면접 봤으니까. 아니, 아니 면접해줘. 안돼 큰일나 이거. 아 유튜브 아 인턴하다가 오다니 내가 도망쳐. 다른 병원 가 다른 병원 가. 아, 이미 써버렸는데. 인턴 안 돼요. 아, 어떡해. 진 라거가 요새 유행이야? 그럼 이거 라면 맛이야? 아니 그냥 그냥 이렇게 생겨. 생활 맥주. 요새 인싸들은 그런 거 먹음? 아, 옛날 인싸. 이제 그 다 지나. 요새 인싸들은 범륜스님 뭐? 요새 인싸들? 범륜스님? 범륜스님 조회수 4.4만인 거 보면은 아 구독자 109만 명이면은 근닥 이건... 근닥 이제 인턴 가니까 이거 보는 거임? 직장에서 성과 내는 것도 욕심일까요? 당연하죠. 욕심이지. 인턴 가서 화만 안 내면 인턴 가서 참는 게 욕심일까요? 욕심입니다. 화 안 내는 화가 게 화가 나는데 화를 참는 게 욕심이겠죠. 욕심입니다.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더라고. 와 이렇게 콘텐츠가 생기네. 아니 그러니까 대단한 거 같아. 솔직히 말해서 그 향상심이라는 아 꾸준히 하는 게?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. 일등 바른 거야. 아직 결과 안 알려졌는데. 몰라 이번 주 알려준다 그랬는데 내가 봤을 때 내가 뽑혀가지고 그 나폴레옹상 그거예요. 아 그거 그러니까 금닥터가 만든 상장이 몇 개가 있는데 나폴레옹상은 금닥터가 만든 상이 몇 개 있었어. 인턴들만 받는 상이 있었는데 형이 만든 거야? 어 근데 내 거는 내가 만들 수 없잖아. 그러니까 다른 인턴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어 내 거를. 나폴레옹 이제 그런 의미였어. 불가능이랑 없다. 그렇죠. 좋은 상이네. 존버는 승리한다 정도였어. 오스도 오스요? 외처럼이라. 아 오케이 그 잠 못 자네. 잠 못 자네. 여기 내 부모님이랑 부모님 오시면 무조건 여기 데리고 모시고 오거든. 아 그래요? 무조건? 무조건 여기 와. 왜냐면 다른 데는 너무 시끄러운데 여기만큼 조용한데. 가깝고